인천시가 남동구에 선별검사소를 임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인천 지역 확진자는 771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은 113명으로 14.7%에 달합니다. 이에 인천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에 선별검사소를 임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임시 선별검사소는 남동구 논곡중학교 인근 세진매공원에 설치되며 11일과 12일 이틀간 운영됩니다. 운영시간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.